네, 안녕하십니까. 혼쉐이브입니다. 오늘의 랜더빙은 이탈리아의 1945년부터 전통적인 빙 역사죠. 사프리피치오 파라시노 역사의 빙 중에 펠체 아로마티카 이 빙으로 랜더를 하겠습니다. 펠체 하면 후지의 향, 아까 버가모스 비롯해서 그런 향인데, 최근에 이탈리아의 아쿠아디 파르마 골로니아 그런 향 시리즈를 했는데, 그와 비슷한 좀 후지의 향, 그런 이탈리아 전통적인 향이다라고 하는데, 역시 샘플로 제가 구입해서 초록색 케이스죠. 그런데 샘플로 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도기는 카버. 크리스토프 프레드리 브라스 황동이죠. 그래서 솔리드 바 C 플레이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윈도날은 질레트 세바나클라 슈퍼 스테인리스 그린 두 번째 사용 이렇게 올렸습니다. 프리쉐이브로 PA 언센티드 프리쉐이브 속으로 그린 도기볼, 역시 댄델라이온 그린, 민들레 초록, 핸들에 야치, 24mm 신세틱, 캐시미 노트로 이렇게 레드린 핸들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 꺼내서 했는데 레드가 빨리 풍성하게 잘 되네요. 네, 향이 아로마티카 펠치 아로마티카 향이 고급지고 뭔가 참 향이 좋네요. 기분 좋은 그런 향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과거 이발소에서 바브샵에도 많이 쓰고 하는데 전통적인 이제 면도빙 향이 펀 고사리 산에 간 고사리 음지에 좀 뿌려 있잖아요. 그런 향을 전통적으로 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한 그런 향. 네, 풍부하게 금방 도포되죠. 네, 캐시미어 노트. 네, 카브 솔리드 바 C 플레이트 질레트 세우나 클라 그린 슈퍼 스테인리스 두 번째 사용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펠체 아로마티카 센트 노트를 보면은 탑 노트는 패티 그레인, 버가못, 레몬, 탄제린, 클래세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프레시한 좀 콜론 타입의 향수 향 타입의 프레시한 프레시 콜론 타입의 그런 향이 되고요. 미들 노트를 가면은 엘레니, 블랙 페퍼, 또 진저 루트 뿌리, 생강 뿌리, 그리고 버본 제라늄 리브, 버본 제라늄 이파리, 그리고 실버 펄 이런 걸좀 섞여서 좀 스파이시한 그리고 스파이시 아로마틱한 그런 향이 미들 노트이고요. 그 다음 베이스 노트 가면은 엠버, 샌달우드, 패츄리, 베티버 같은 이런 좀 우지, 엠버 한 그런 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기분 좋은 전통적인 푸지에 향 가까운 푸지에라면 이제 원래 펀, 고사리라는 뜻인데
전통적으로 이 부지의 향을 많이 이제 이발소에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버가모하고 라벤더가 두 성분이 있는 걸 부지의 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섞여서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라벤더는 안 되어 있는데 센트노트에 좀 버가모시 들어있고 어떤 분은 아쿠아제 파르마 콜로니아 계통의 그런 향이다. 이탈리아 전통의. 히플레이트 적당한 공격성과 마일드함이 교차되는 기본 플레이트죠. 두 번째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네, 향이 여전히 좀 그린한 프레쉬함서 그린함서 아로마틱한 스파이시한 우지한 그런 향도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향이 기분이 좋네요. 제가 이때까지 사포니피치오 바르시노 향비누를 여러 가지 몇 가지 써봤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쿠아디 파르마 콜로니아와 그 관련된 한 다섯 가지 종류 써봤는데 비누들 레이저락 트리플렉스나 피아 첸자 이탈리아 시트러스 파면서요 그런 것들 향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거라서 처음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향이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강하다기보다는 아로마틱한 그런 스파이시한 콜론 타입의 프레시한 그런 이름처럼 펠치 아로마티카 기운 좋게 나는 거네요. 네, 첫 방향 어크로스 클리닝 카버 브래들리 크리스토프 브래들리 카버 이게 락 똑같은 캐나다 회사인데 락웰 6시 6S처럼 플레이트를 이렇게 인터체인지업을 할 수 있는데 옵션이 A부터 G까지입니까? 또 솔리드바가 있고 오픈컴이 있고 그렇게 조금 더 비용도 조금 더 비싸고요 조금 고급 보이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B와 C 또는 C와 D 그러니까 C를 기본하고 좀 마일드한 B냐 D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두 개 다 같이 구입하는 한번 구입할 때. 근데 일단 하나 씨 가장 공통적인 씨 하나 먼저 구입했는데 그렇게 바꿀 여러 개 체인지업을 할 필요 없이 일단 씨부터 먼저 테스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 오버행이 약간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저거 열고 닫고 할 때 손에 끼면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와이드 헤드라고 이걸 덮어서 손에 안전한 고 버전으로 새로 나온 고 헤드로 구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브라스인데 알루미늄 버전도 있고 티타늄 버전도 있고 스테인리스 버전도 있습니까? 여전히 향이 기운 좋네요. 예, 마지막 어게인스트 역방향으로 해보죠. 알룸 스틱, 오메가 알룸 스틱인데요.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린다고 이렇게 붓처럼 브러쉬를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빠져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다 그랬는데, 아, 요건 요런 스틱은 요런 단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네, 콜드워터 렌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쉐이블 먼저 페이셜 토너는 험프리즈 위치 에이즐의 시트러스 오늘 탑노트에 시트러스 물이 많았죠. 버가멋, 레몬, 탠저린 같은. 기분 좋은 패티 트레이닝까지 받으세요. 그 다음, 모처럼 바브샤 향인 클럽맨 피노드의 오리지널 클래식. 마지막 밤 마무리는 아쿠아 벨바 센스티브 5-in-1. 네, 오늘
사포니티치오 파레시노 이탈리아 1945년부터 전통 있는 비누회사의 펠체 아로마티카 샘플로 한 조각 가지고 했는데 비누가 좀 나왔네. 그래도 윤도기는 카버 크리스토프 브래들리 브라스 솔리드 바시 플레이트에 세븐 클락 질레트 세븐 클락 그린 슈퍼 스테인리스 두 번째 사용했고요. 단델라이언 그린 민들레 초록 핸들에 야치 24mm 신세틱 캐시미 노트로 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펠체 아로마티카 향이 좀 부지의한 전통적인 이탈리아 아쿠아디 파르마와 좀 비슷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향이 나면서 프레쉬한 콜론의 탑노트를 시작해서 미들에 가서 스파이시한 아로마틱한 그런 향들 그 베이스로 가면 우지 엠버 향들이 여러가지 섞여서 향이 참 기분이 좋은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한 좀 부지의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향의 향조가 기분 좋은 그런 비누로 레드 질도 좋았고 이때까지 써본 사포리티치오 바레시노 비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70주년을 제일 좋다고 하는데 펠체 아로마티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